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오늘은 청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베이지 메이크업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약간의 글리터로 눈에 이렇게 콕콕콕 포인트를 줘서 너무 밋밋하지 않은 느낌으로 진행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단계로 립밤 발라줄게요. 이제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루네스의 포어 퓨리파이어 피로프 마스크 사용해볼게요. 이거는 건조된 다음에 떼어내는 타입의 피로프 마스크팩인데 되게 기능이 많아요. 클레이 마스크거든요? 근데 피로프 박리의 기능까지 같이 있어서 하이브리드 마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쑷가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순물 제거에도 좋고 모공을 딥클렌징 해주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리하는 마스크임에도 좀 피부 장벽도 관리해주는 진짜 기능이 많은 마스크거든요? 뭐 손으로 바르시거나 저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바를 거거든요. 먼저 깨끗하게 얼굴을 세안한 뒤에 제품을 얼굴 위에 골고루 발라주시고 20분 동안 기다려줍니다. 마스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마르고 좀 벗겨질 수 있는 고무 같은 질감이 느껴지시면 그때 마스크를 제거를 하시고 깨끗한 물로 세안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너 패드로 얼굴을 정돈해 줄게요. 아까 팩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좀 닦아주면서 그 다음 앰플도 발라줄게요. 그 다음 나츠의 센탈라스카 연고 사용해 볼게요. 제가 옛날에 PPL 받아서 그때 이후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뭐 피부 상처, 피부 개양, 보조적 부분 치료 연고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연고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저는 약간 피부 상태 안 좋을 때 크림처럼 얼굴 전체에 다 발라요. 이게 그 센탈라스카 연고 관련 제품 중에서는 검색 포털에서 1위예요. 진짜 잘 나가는 제품인데 옛날에 그 코로나 백신 잘못 맞아가지고 얼굴이랑 헤어라인 다 뒤집어졌을 때도 진짜 잘 썼고 요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데나 이런 데 막 뭐 나와서 약간 속상할 때 그때 발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잘 때 그 부위에다가 도톡하게 얹고 자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안 바르고 그냥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에 넓게 바르거든요. 그냥 수분크림 같아요. 끈적임이 없이 마무리가 돼서 저처럼 지금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셔도 전혀 거슬리지 않는 그런 텍스처감? 아무튼 센텔라스카 연고 중에서는 진짜 산뜻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피부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 메이크업 베이스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파운데이션 같은 색깔이거든요. 은은하게 톤 보정도 되고 결정돈도 돼서 약간 깔끔하게 메이크업 해야 되는 날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 테두리까지는 바르실 필요 없고 넓은 부분만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제 쿠션 발라줄게요. 자, 이제 컨실러로 남은 잡티를 커버해줄게요. 지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됐지만 여기 그리고 아이백 그림자도 톡톡톡 치면서 가려줄게요. 다크서클이 그냥 색소 침착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커버가 오히려 되게 쉽거든요. 아무리 진해도. 근데 이렇게 그림자 자체로 생기는 다크서클은 가리기 어려워요. 딱 그림자 부분만 공략해서 두드리듯이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그 다음 특이하게도 바로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왜 블러셔를 지금 바르냐면은 오늘 쓸 컬러가 이런 굉장히 화이트가 많이 섞이고 발색이 좀 잘 안 날 수 있는 컬러거든요? 피부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유분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색이 조금 힘들 것 같은 색을 얹어줘야 잘 달라붙어요. 파우더 할 거 다 하고 이거를 얹으시면은 이거를 두껍게 얹어야 되기도 하고 발색도 그렇게 100% 나오지 않을 거예요. 피부에 이렇게 광이 나는 상태에서 발색을 넣어줍니다. 경계 안 지게 톡톡톡톡. 눈 밑에 가까운 곳에 발라줬고요. 코끝이랑 여기도 살짝 하면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턱 끝에도 살짝. 자, 이제 여기는 광이 안 나고 여긴 광이 나죠? 파우더로 광을 맞춰줄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파우더거든요. 지방식 거. 이제 음영 빠르게 넣어볼게요. 이제 흰색 섀도우로 양감을 살려줄게요. 이 정도면은 거의 그림 그리는 수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약간 그림 같은 메이크업 좋아해요. 좀 일러스트 같은 그런 느낌. 섀도우를 한번 발라볼게요. 첫 번째로 핑크 베이지 컬러를 눈 전체에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진한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이 눈 뒤쪽에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그 다음에 약간 붉은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아까 발라놨던 블러셔랑 눈 끝부분이 이어지게 이렇게 넓게 발라줍니다. 이제 브라운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아이라인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점막 위주로만 펜슬로 선명하게 채워주고 섀도우로 넘어와서 이 제일 진한 컬러랑 모카 브라운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아이라인 위에를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라인이 빠지면서도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눈꼬리까지. 그리고 이 컬러를 단독으로 사용을 해서 여기 언더라인까지 채워줄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까먹었어요. 눈썹을 안 그렸어요. 음영 라이너로 눈썹 한 올안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래쉬 컬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주고 마스카라까지 발라볼게요. 마스카라는 초코 브라운 컬러 사용해볼게요. 마스카라가 굳기 전에 가닥가닥 모아주세요. 이제 눈화장이 이 정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에 이 글리터를 한번 발라볼게요. 하이라이터는 이 싱글 섀도우로 발라볼 건데 이런 느낌? 자, 이제 입술 베이스로 립 펜슬을 사용해볼게요. 이거는 1호 원피치 컬러인데요. 이런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입술 라인 바깥에부터 안쪽으로 이 색을 조금씩 채워줄게요. 마지막으로 립글로스로 마무리해줄게요. 옛날에 영상에서 광고로 보여드렸었던 제품인데 너무 귀여워요. 투명한 어두운 초콜릿 컬러의 립글로스인데 이거를 입술 중앙 위주로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핀도 빼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게 되게 묘한 느낌인 게 글리터도 엄청 많이 쓰고 블러쉬도 막 이렇게 했는데 은근 청순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실용적인 메이크업으로 돌아올게요.